오늘부터 이단은 이렇게 판별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비유 속에서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꾼들이 지금 뽑아버릴까요? 말씀 물으실 때 가만 두어라. 추수 때가 돼서 이제 추수할 때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그때 이제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이제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비유의 말씀처럼 교회,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 그 주인의 밭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가 진짜로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 누군 그렇고 누군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존재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 뭐 다른 개념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의 옷을 입고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무리들, 그런 존재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존재하고 있었고, 신약성경 속에서도 그런 이단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고, 또 계속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런 새로운 이단들이 발생하고, 또 오늘날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죠. 앞으로도 아마 이단은 계속해서 생겨나서 계속 정통적인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루실 때,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사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종말의 때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게 되죠. 이게 감람산이면 베다니 벳바게,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감람산에서 이제 교훈을 주실 때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성경에 있는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내가 참된 지식이요 참된 구원이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그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어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적그리스도 혹은 이단의 존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통적인 우리의 기독교 진리와 이단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앞으로 차차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단의 존재를 우리가 항상 명심하면서, 결국 이 이단의 존재는 마귀 사탄이 이제 그것을 사주하고 그것을 이끌어서 이용해서 우리 기독교를 이제 어지럽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단은 기독교 안에 침투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겉으로는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내적으로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이 없을 때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가게 되면 이단의 어떤 그 논리와 교리 안에 빠져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꼬리가 다르다 이런 의미거든요. 한자로 보면 겉에 앞에서는 다 똑같은데 꼬리가 싹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앞에서 보기에는 구별하기 쉽지 않은 거죠. 정통과 이레니우스라는 학자가 옳은 교리의 표준에서 이탈, 이것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교리와 도덕이 부패한 자를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통적으로 믿어오는 그런 기독교의 교리를 부인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을 현혹해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런 교리들이 기독교에서 이제 명확하게 뭔가 제시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짜 논리 속에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딱 그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쉽게 거기에 논리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단을 구분할 때 이교, 이단, 사이비 종파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교라는 것은 아예 기독교와 본질이 다른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불교라든가 이슬람교, 유교 이런 것들은 그냥 이교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교라는 것은 나름대로 무슨 사회 윤리나 도덕 면에서 그런 쪽에서만 보면 뭐 기독교와 정신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근본적인 교리, 뭐 신론이라든가 구원론이라든가 뭐 이런 기독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교리로 따져보면 전혀 다른 종교를 이제 이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방 종교, 성경에서 보면 이교도, 그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이교도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단은 처음에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기독교 관계없는 집단으로 변질된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이단들이 보면 교회에 다니거나 그리고 교회 영향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물론 마귀의 미혹이 되는 거죠. 무슨 계시를 받았다. 뭔가 그 교주들이 보면 기독교 처음에 기독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과정 속에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거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교리를 거기서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마귀가 그 사람을 현혹해 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게 되죠. 교주가. 그래서 그런 교리들을 계속 이제 조직적으로 가르치면서 이제 그 세력을 확장을 하고, 특별히 그 조직을 이제 세력을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성도들, 특히나 이제 성경 지식이라든가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사람들을 일부러 접근해서 그들을 포섭하고 이제 세력을 확대하는 그런 영향력을,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비 종파라는 것은 뭐 비슷하지만 사실 보면은 기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흥 종교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이제 구별이 돼서 신흥 종교들은 분명하게 이제 너무 기독교와 차이가 나니까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현재 이제 한국의 전역의 사이비 종파가 한 300~400의 여종의 종파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나 우리 기독교의 어떤 색깔을 띠지만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쉽게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세 개 중에서 정통 기독교인이 가장 빠져들기 쉬운 집단이 이제 이단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나 뭐 단군신교, 유교 이런 이교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기독교 신자들이. 그리고 혹은 사이비 종파, 너무나도 구별이 확연해서 거기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이 이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몇 주 동안 이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언제든지 이단은 기독교에 침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단은 특별히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을 현혹시켜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성경,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이단들의 세력들이 주로 타겟으로 여기는 것이 정통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배후에는, 영적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항상 이런 이단의 침투 가능성에 교회는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이리가 양의 가죽을 입고, 이제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접근해서 경계를 소홀히 하게 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겉에 있는 양의 가죽만 보면. 그러나 이제 가까이 접근해서 이제 바로 옆에 오게 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이제 벗어버리고 이리가 그 양을 잡아먹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3년간 목회한 후에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단 침투의 위험성을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3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지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도 명확하게 그 이단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대적하는 방법도 역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훈계했던 하나님의 가르침, 거기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 이런 양의 이리 같은 존재들이 혹은 너희 안에서 그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지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기에 이제 악한 양떼를 잡아먹기 위해서 영적으로 흉악한 이리 같은 존재 혹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단이죠. 이단. 기독교의 교리를, 기독교를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어그러진 말, 이 비틀어진 거예요. 교리가 비틀어진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그것을 추종하도록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의 이단 종파, 이단의 종파의 그런 우두머리들과 같은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도 이미 이단의 침투, 정통 기독교와 교리 안에 이단이 침투하려고 하는 그런 술책들이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기독교 내부에서도 일어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였다가 갑자기 무슨 뭐 기도원에 들어가고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서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뜻을 어떤 성경 본문의 뜻을 완전히 뭐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진짜 사탄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거로 그렇게 그 사람도 미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인 가르침으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것인데 사단에 미혹된 것인데 그것을 이제 또 세력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 바깥에 그렇게 형성된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그래서 오늘날에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될 이단이 이제 신천지 라는 여러분 신천지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도 언론상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뭐 요즘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프로에 보면 기독교 이단 종파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하고 또 방송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몰랐던 것들을 오히려 그런 공중파 방송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그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 보면은 다 성경책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단 종파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데 빠져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맨투맨으로 1대1로 접촉이 돼서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거기서 뭐 성경 공부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다 노골적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가까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풀을 뜯어먹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본격적으로 교리 공부를 시키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면 그 속에 빠져들게 되면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될 수 있지만 거기 안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빠져있는 사람들을 뽑아낸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신앙이 없고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보다도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킨다는 게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가 기독교와 정통교리 안에 접근을 하는가 침투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